성분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좀 두렵네. 대박이 뭐냐면 썩은 내가 아니라 초콜릿 향이 진하게 나. 나 한 쌍에 백조가 이렇게 커플인지 뭔지 열받게 말이야. 이거 얼마치 아닌데 요 정도 값은 해야지. 내 2만원 돌려내. 티 하나도 안 나네. 이런 시켄이 했네. 착색이 되네. 어떤 변태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뷰티 변태야. 안녕하세요, 미우드 제이미포입니다.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가 아닌 중국 뷰티하울을 해볼 건데요. 두 박스나 구매를 했어요. 무려 710달러 어치나 구매를 했으니까 지금 환율로 환산을 한다면 97만 원이 나옵니다. 통장을 부셔버렸어요. 지름신에 빨리 퇴마해야지 말이야. SNS 이렇게 넘기다 보면 아주 예쁘장한 화장품 그 패키지 보신 적 있으세요? 플라워 노즈라고 꽃을 알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그렇게 검색하면 나오는 브랜드 있어요. 아무튼 플라워 노즈라는 브랜드 제품을 왕창 사봤는데 패키지가 너무 예뻐서 이것만 사봐야지? 아니야, 이것까지만 하다가 무려 100만원어치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우들한테 무엇을 샀는지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저도 직접 써보면서 메이크업 해보며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렛츠고! 일단 첫 번째 베이스템부터 보여드릴게요. 어우, 패키지 봐. 리를 엔젤 듀이 하이드레이팅 프라이머입니다. 패키지는 너무 이쁜데 휴대성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뭐 프라이머를 휴대하고 다닐 일은 여행 아니고선 할 일이 없겠지만 어쨌든 이게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같이 조심성 없는 인간들이 들고 다니기에는 굉장히 불편하다. 무겁다. 헬스장에 들고 다녀야 되겠니? 꽁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떠오른다. 하이드레이팅 프라이머라 해서 제가 구매해봤거든요. 수부지의 마음을 흔들어 놓잖아, 일단. 질감 자체는 젤 크림 같기도 하고 실리콘 프라이머 같기도 하고 그 중간에 있는 텍스처입니다. 얼굴에 올리면 건조할 것 같은데 싶습니다. 얼굴에 막 마구잡이로 바르면 안 될 것 같아요. 모공 요철 잡는 듯한 제형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약간 불안한 게 물론 그 현지인 분들은 성분을 확인할 수 있잖아. 근데 나는 그게 어렵잖아. 성분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좀 두렵네. 알리익스프레스 리뷰할 때처럼 똑같은 마음이 들어. 사람은 많은 언어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인생을 살아갈 때 굉장히 유리한 것 같아. 건조하게 될까 봐 좀 많이 불안했는데요. 얼굴에 막상 펴바르니까 안 건조하네? 괜히 꽃향 같은 거 나면은 사람이 좀 불안하게 되거든요. 저같이 개복제 피부들은. 근데 무향이고 일단 텍스처가 굉장히 부드럽게 발립니다. 그 진짜 수분크림처럼. 그리고 프라이머니까 베이스의 지속력을 높여주긴 하겠죠? 피부결이 좀 보정이 되는 느낌이다. 그 유명한 베네피트 프라이머 아시죠? 그것 마냥 실키하게 메꾸는 느낌이 아니라 촉촉하게 발리면서 부드럽게 발리다가 윤광돌게 보정이 되는 느낌? 근데 어떻게 보면 애매합니다. 근데 저같이 건성분들이나 수부지분들은 프라이머로 쓰기 적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는 한국에 많다. 다음! 플라워 노즈에서 제가 못 찾은 건지 파운데이션이나 쿠션류를 안 팔고 있더라고요. 구매를 못 했는데 아무튼 프라이머의 진가를 알려면 사실 베이스를 올려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집에 있는 쿠션을 올려봤는데 올려보니까 살짝 모공에 뭉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고 살짝 밀리는 것 같아서 프라이머를 많이 발라서 문제인 건지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 지금. 거의 5만원 가까이 돼요. 달러를 환산하면 말이죠. 예쁜 쓰레기 당첨이란 소린 거지. 다음! 이제 파우더 사용을 해볼 건데요. 이너가 그려져 있죠. 플라워 노즈 문라이트 머메이드 시리즈 세팅 파우더입니다. 케이스 값도 좀 한몫할 것 같아, 가격에. 얘도 35달러예요. 살짝 베이지빛을 띠는 허연 세팅 파우더고요. 얘를 이렇게 열면 안에 내장 파우더 퍼프가 있어요. 파우더 퍼프는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올렸을 때는 주름 끼임도 심하고 입자가 막 그렇게 고운 편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발라보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쪽은 퍼프로 반쪽은 브러쉬로 사용을 해볼 건데 모공 가리는 느낌이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부분만 나 파우더 했지! 이런 느낌 뭔지 아시죠? 입자가 이거 곱다 그래야 돼? 뭉치는 느낌이 있네? 근데 이런 거 완전 파워 지성분들은 좋아하실 수도? 모공 커버력은 뛰어나다고 저는 느끼긴 하거든요, 지금. 좋은 편에 속하는 파우더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싹 굽는 편의 파우더예요. 그래서 건성분들한테는 이거 건조하다라고 느껴지는 파우더 같고요. 나는 이거 사실 두들기는 이유가 이거 약간 마음에 들어서요. 어쨌든 가격을 생각해봐. 35달러. 메이크업 포에버 사도 되잖아. 공주품 케이스에 모공 커버력 괜찮고 피부결 좋아 보이는 이런 파우더 갖고 싶은 분들은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브러쉬로 한번 커버를 해볼까? 필리밀리 파우더 브러쉬고요. 오히려 브러쉬로 했을 때 조금 더 자연스럽고 예쁘게 커버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입자가 고운 게 브러쉬로 사용을 하니까 더 느껴집니다. 다음!
플라워 노즈의 쉐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쉐딩 팔레트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워 노즈 초콜릿 시리즈 하이라이터 앤 컨투어. 너무 귀엽죠? 상자도 보면은 이렇게 초콜릿 박스처럼 되어 있다? 근데 더 대박인 거는 그 주디돌 팔레트 아시죠? 얘가 주디돌 팔레트고요. 얘가 플라워 노즈인데요. 중국에서 요즘 현지 뷰티 브랜드에서 요 쉐딩 팔레트 구성이 요게 유행인가 봐. 무펄 매트 하이라이터, 매트 파우더랑 하이라이터랑 연한 쉐딩, 그리고 진한 쉐딩 구성되어 있는 게 유행인가 봐요. 구성이 주디돌이랑 똑같더라고요. 대박이 뭐냐면 초콜릿 향이 진하게 나. 썩은 내가 아니라 진한 초콜릿 달달한 향이 납니다. 요즘 핫한 주디돌 이것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왼쪽은 주디돌 쓰고 오른쪽은 요 새로운 플라워 노즈를 한번 써보고 싶어요. 연한 쉐딩 컬러를 눈썹 뼈 부분이랑 발색력은 진짜 좋긴 좋다. 가격도 그만큼 나가지만 말이야. 컬러가 좀 자연스럽기는 한 것 같아요. 그죠? 진한 컬러를 섀도우 브러쉬에 묻혀서 발색력 좋다. 살짝 덜어내야 될 것 같아. 쉐딩 빡세게 하시는 분들 이거 좋아하겠는데요? 나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 살짝만 이렇게 덜어내자. 주디돌로 한번 여기 반대쪽 코 한번 쉐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연한 컬러 먼저 사용을 할 건데 주디돌이 발색이 훨씬 잘 된다? 브러쉬질 한 두 번으로 발색이 더 잘 돼. 컬러감은 비슷비슷하긴 하다. 근데 나 왜 이렇게 진하게 돼? 부담스러워 내 자식. 우리 미우들한테 컬러감 보여주려다가 나 지금 쉐딩 너무 욕심냈다. 카메라 살짝 끄고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아. 저는 솔직히 쉐딩은 주디돌이 더 마음에 드네요. 주디돌 이거 나 해외 배송 기다리다가 흰머리 날 것 같아서 당근에 어떤 사람이 뿌렸더라고. 싼값에 이거 제가 바로 구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디돌의 매트 파우더 부분 사용해서 양감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밑 이렇게 확 살아나는 거 보이시죠? 아이보리 베이지 컬러라 틱톡에서 진짜 나온 것마냥 드라마틱하진 않더라고요. 그분들이 사용할 때는 왜 그렇게 막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연출이 되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럼 우리 일단은 플라워 노즈를 알아보자. 여기도 요 무펄 매트 주디돌이 확실히 확 살아나는 느낌이죠. 얘를 지금 제가 막 묻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디돌이 확실히 깨끗하게 확 더 티가 나는 느낌이네. 하이라이터는 진짜 이쁘다. 광범위하게 발랐는데 아무튼 하이라이터는 젤리광이면서 그 가루광이 섞여가지고 이렇게 틱톡에 언니들이 바르시는 그 예쁜 광이 나오는데 하이라이터 진짜 이쁘다. 콧대에는 제가 주디돌 거 보여드릴게요. 플라워 노즈랑 비교하면은 베이지빛이 살짝 빠졌어요. 얘가 조금 더 확 화이티쉬하죠. 하이라이터는 플라워 노즈가 이긴 것 같아. 여기가 주디돌, 여기가 플라워 노즈 하이라이터거든요. 주디돌 팔레트의 하이라이터는 화석한 하이라이터 느낌이 조금 더, 비율이 조금 더 있다면 플라워 노즈 팔레트 속의 하이라이터는 젤리광, 그 촉촉한 느낌이 조금 더 높아요. 이 하이라이터가 단독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지금 전두엽을 휘감. 육안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많이 안 느껴지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거울로 봤을 땐 많이 느껴지거든요. 입자가 진짜 고운 걸 느끼려면요 코가 아니라 턱 쉐딩 할 때가 그게 보입니다. 큰 브러쉬에 이렇게 고루고루 묻혀서 그냥 마구마구 이렇게 턱 쉐딩 하면서 풀어줬을 때 쉐딩이 안 뭉치면은 입자가 정말 고운 거거든요. 뭉침이 심하다고 느껴지는 쉐딩은 아니네요. 입자가 곱다는 뜻이지? 괜찮습니다. 가격값을 하는 것 같은데? 다음! 이렇게 눈썹까지 그리고 왔고요. 아이섀도우 보여드리기 전에 렌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우리 미우들과 약속했죠? 하퍼크리스틴 쇼퍼홀릭 미드나잇 그레이입니다. 어우 무거워. 무거워 죽겠네. 이거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케이스 값이 진짜 절반은 다 할 것 같네.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손이 두 개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테마가 좀 있는데요. 요 테마는 수완 발레 백조 시리즈입니다. 1호 화이트 수완입니다. 아, 한 쌍에 백조가 이렇게 커플인지 뭔지 열받게 말이야. 뽀뽀하고 있고요. 봄원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컬러감의 팔레트입니다. 2호는 흑조가 생각나요. 이 컬러감도 미쳤어. 코덕분들이 환장할 것 같은 그런 컬러감의 팔레트들인데 아주 유니크해요. 이게 되게 특이한 게 블랙 컬러가 이렇게 있는데요. 펄들이 저는 되게 이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 틱톡에서 그 더윈 메이크업에서 많이 보이는 그 언니들 있죠. 그 언니들이 하는 화려한 메이크업이 생각나는 진짜 그런 팔레트였어. 얘가 이제 저의 취향 저격 팔레트인데요. 핑크 컬러로 딱 이루어져 있는 팔레트고 저 같은 쿨톤 분들의 취향 저격을 할 수 있는 팔레트고요. 개인적으로 워낙 핑크 컬러를 좋아해서 제 취향 저격이긴 하나 컬러 구성이 너무 핑크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색조합이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한테는 요거는 좀 외관이 다르죠. 머메이드 시리즈입니다. 인어가 그려져 있진 않고요. 이렇게 성이 있습니다. 얘는 문라이트 머메이드 2호고요. 제가 직접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께 추천을 받았던 제 최애 팔레트입니다. 데일리하게 쓰기도 좋고 사실 이 컬러감은요. 한국 팔레트에서도 볼 수 있는 컬러감이에요. 근데 얘의 장점은 이 가운데 펄의 밀착력과 질감이 퀄리티가
이거 보이세요? 엄청 좋습니다. 사실 이 플라워 노즈 이 전체 그 팔레트의 장점이에요. 이 밀착력과 발색력, 질감, 돌았어. 핑크하면서도 뮤트한, 모브하면서도 또 약간 아무튼 뮤트합니다. 문라이트 머메이드 시리즈 5호입니다. 난 얘 보고 깜짝 놀랐잖아. 요즘 유행하는 블루코어의 정석 팔레트라고 해야 되나? 가운데 펄도 보여드리자면? 미쳤죠. 전체적으로 딱 진짜 블루코어가 생각나는 그런 팔레트인데 오늘 보여드린 다른 팔레트 대비 발색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에이 세줘! 왠지 모르겠는데 얘만 좀 발색력이 떨어지는데요. 아무튼 색감은 엄청납니다. 근데 오늘 나 뭐 써야 될지 모르겠어. 제 눈이 고작 두 개 있는데 다섯 개 중에 뭐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희 PD님한테 저는 눈을 감고 뭘 써야 될지 골라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긴장되네. 이거 왜 긴장되는 거지? 오! 다행이다. 사실 이거 고를까봐 너무 긴장했는데 나 진짜 저거 안 골라서 진짜 다행이다. 하이파이브 따랏! 요 컬러 베이스로 사용해볼게요. 제가 사실 플라워 노즈 제품들을 구매한 지가 몇 개월이 됐어요. 리뷰를 위해서 진짜 제품을 안 썼거든요. 나 이제 많이 쓸 것 같아. 이거 너무 이쁘다. 이거 계속 쓰면은 이런 음각들이 다 사라지니까 그러면 약간 찐 리뷰의 느낌이 안 나잖아요. 이 언니 취작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리고 이 텐션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안 쓰고 막 계속 묵혀뒀는데 무슨 김장한 것 마냥 하여간 계속 쓸 것 같네 오늘 이후로. 이렇게 뽀용한 컬러들이 눈에 올렸을 때 발색이 안 된다고 느껴서 계속 올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발색력이 진짜 좋아서 한 번 해도 되게 잘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중간 음영 컬러 가루날림은 좀 심한데? 매캐하다. 발색력은 미쳤어요. 양 조절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베이스 브러쉬로 블렌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코랄 컬러에 환장 하시는 미우들이라면 팔레트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눈탱이 팔레트 느낌이 나가지고 빨리 음영을 넣어가지고 빨리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차칼리 컬러 속눈썹 가까이 좀 이렇게 해보자. 아까 속눈썹 발색하면서 그냥 물티슈로 다 이렇게 지워내잖아요. 그때 느꼈는데 특히나 이런 진한 컬러들이 착색이 되는 거예요. 이 손목에 립도 아닌데 쉽지가 않잖아요. 발색력이 좋은 만큼 와 착색이 되네? 약간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만큼 지속력도 되게 좋은 편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성분이 대체 어떻게 되길래 여놈들이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속눈썹은 이 비비 래쉬를 제가 붙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C뷰티 제품 리뷰니까 좀 화려한 거 가져왔어요. 뿅! 붙이고 왔어요. 이제 아이라이너 차례예요. 문라이트 머메이드 시리즈 손에 힘이 풀렸나? 문라이트 머메이드 시리즈 아이라이너 블랙 색상입니다. ASMR 블랙 색상이고요. 되게 잘 나온다. 엄청 선명하네. 좀 짧은 편인데 전 이런 거 좋아해요. 길면은 나중에 이게 좀 터지거든요. 뭔 느낌인지 아시죠? 좀 뭐가 좀 촘촘한 속눈썹을 붙여놔서 이미 점막이 채워진 느낌이 들기 때문에 뭐 굳이 점막을 막 그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눈코리만 잘 그려주면 돼. 끝이 섬세해서 얇게 샥 빠지네. 그래야지. 네가 얼마짜린데? 얘 얼마짜리더라? 하나로 2만원짜리거든요? 아이라이너가 2만원이면 요 정도 값은 해야지! 좀 건조해지셨어요, 우리 아이라이너 선생님께서. 잘 안 그려줘. 이게 섬세하긴 한데요. 요 그리다가 여기 그리려니까 끊겨서 내가 방금 이거 혓바닥 이슈 했잖아요. 이게 살짝 그 아시죠, 여러분? 다 공감하지 않아? 혓바닥으로 살짝 촉촉하게 만들려 그리는 거? 이거 방금 깠잖아. 새 거잖아, 너. 속상한데? 굳이 할 말이 있다면? 내 2만원 돌려내, 너. 아무튼 2만원이 조금 아깝다. 뭐 지속력 한번 보자. 방금 꺼낸 촉촉한 물티슈고요. 뭐 이 정도면 워터프루프 아닌데 괜찮습니다. 아, 괜찮나? 잘 지워지네? 태세 전환. 그냥 2만원 돌려주세요. 다음 플라워 노즈 팔레트의 펄은 두 가지 컬러인데요. 밀착력은 진짜 미쳤다. 연핑크 펄을 일단 눈두덩이에 올려볼게요. 눈두덩이에. 펄은 이렇게 스크류 브러쉬로 이렇게 긁어내면 잘 긁어집니다. 그리고 애교살에도 펄을 올려주긴 할 건데요. 부담스러울 것 같아, 애교살에 화이트 펄 올리기에는. 그래가지고 그냥 똑같이 연핑크 펄 올려줄게요. 잘 안 올라가네. 이렇게 조그만 애교살 전용 브러쉬로 바르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올라가거든요? 이럴 때 픽서를 살짝 뿌려요. 펄을 올렸을 때 밀착력이 20% 정도 높아진단 말이에요. 사실 손으로 발랐을 때가 쾌감이 높긴 하다. 근데 요 펄이 애교살에 올리기에는 은갈치스럽다. 좀 아쉽잖아, 안 하기엔. 요거 눈 앞머리에 바르자. 지니어스. 틱톡 언니들처럼 눈 앞머리에 발라보고 싶었거든요? 살짝 부담스러운 것 같아. 틱톡 언니들 바이브? 더우인 바이브 느낌? 괜찮아요? 미우들 의견이 궁금하네. 솔직한 피드백 무서우니까 살짝 조절해서 부탁합니다. 아니야, 솔직하게 부탁드려요. 자, 그리고 아이라이너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 문라이트 머메이드 시리즈 아이라이너고요. 이게 근데 케이스가 너무 이쁘다. 나 솔직히 미쳤다. 코랄 컬러 베이스의 글리터 아이라이너입니다. 눈 동공 밑에 해볼까? 아, 애교살 빡
살리긴 되게 좋다. 나 애교살 스틱은 이렇게 수정 화장용으로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쓰기엔 막 뭉치잖아요. 얘는 그냥 촉촉하니까 쓰긴 좋을 것 같은데 뭐 얘도 레이어링 할 때 뭉치는 건 내가 안 써봐서 모르겠네. 더위 메이크업 보면 눈매 따라서 이렇게 올리잖아, 펄감.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티가 나진 않으시네. 티 하나도 안 나네? 이런 씨 괜히 했네. 다음! 그리고 마스카라는 초콜릿 시리즈예요. 아까 보여드린 쉐딩 팔레트 있죠? 블랙 색상이거든요? 위에 속눈썹을 붙였으니까 언더 속눈썹에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초콜릿 향 나나? 어! 스근내 납니다. 케이스가 두꺼워서 솔이 두꺼울까봐 좀 걱정했거든요? 근데 솔이 얇습니다. 눈에 깜빡이지 마. 눈에 깜빡이면 안 돼. 섬유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마스카라인가 봐요. 속눈썹 짧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언더 마스카라 하기 위험한걸? 한올한올 조심조심 쓰니까 괜찮다. 확실히 속눈썹 길이 두 배 되는 아이템인 것 같은데? 속눈썹 두 배 될 거야. 속눈썹 길이 봐. 지속력은 어떨란지 워터프루프일까? 내가 중국어를 모르니까 상자를 못 읽어요. 죄송해요. 이거 직접 수동으로 다 테스트해봐야 돼. 미온수에 잘 지워지는 마스카라일 듯, 눈에 유분감 많은 사람은 조심해야 될 듯. 블러셔도 많이 샀어요. 이 세 개는 백조 시리즈고요. 하나는 문라이트 머메이드 시리즈예요. 수완발레 시리즈 너무 이쁘죠? 1호 화이트시한 연핑크 컬러입니다. 이런 컬러, 연핑크 컬러예요. 얼굴 워낙 하얘신 분들은 얼굴에 올렸을 때 거의 보이지도 않고 거의 파우더처럼 연출이 될 것 같죠? 2호는 약간 쿨핑크에 가까울 것 같은데? 코랄기가 살짝 보이는 핑크톤의 블러셔인데 제 취향 저격 컬러네요. 5호. 제가 무슨 기준으로 이 얘네들을 장바구니에 담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5호는 아까 2호가 발레리나 핑크였으면 살짝 더 채도가 높은, 코랄기가 한 20% 더 섞인 채도가 높은 핑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 컬러, 얘는 머메이드, 문라이트 머메이드 시리즈의 2호 블러셔인데 얘가 대박이에요. 얘 그라데이션 보세요. 얘는 블루고 밑으로 갈수록 핑크가 되는데 어떤 변태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뷰티 변태야. 완전 뽀용한 화이트시한 블루 컬러가 나오고 중간에는 이런 뽀용한 핑크 컬러가 나옵니다. 살짝 섞으면 이렇게 라벤더 핑크? 약간 베이비 핑크가 나오는데 엄청 화이트시해져서 사실 올리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섞지는 못할 것 같아. 모르겠어요. 하여간 어떻게든 써볼게요. 중간 컬러로 먼저 좀 애플존부터 이렇게 쌓아 올려보는데 제 톤에 이렇게 올려보니까 살짝 코랄기가 조금 더 비치는 것 같아요. 예쁘다. 제가 실제로 보는 거울 속의 발색은요. 컬러감이 좀 맑게 잘 올라오거든요. 근데 카메라에서는 실제로보다는 조금 더 라이트하게, 발색력이 조금 더 떨어지게 라이트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데일리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맑게 발색이 잘 나오는 편이에요. 카메라에 이 컬러감이 좀 비슷하게 나오려고 스완 발렛 시리즈의 5호. 5호를 한번 살짝 섞어볼게요. 제가 실제로 보는 이 컬러감을 카메라에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 좀 보이는 것 같아. 카메라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색감이 실제로 보는 이 색감이거든요. 그리고 블루 컬러를 주변에 쓸어주면서 뽀용하게 변출해볼까? 블러셔 맘에 들어. 피디님이 근데 제가 맘에 든다고 막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앞에서 실제로 보면 파랗다고 소곤소곤 해주셨거든요. 개인 취향이니까. 다음! 립은 또 4개 샀는데 또 어떤 거 발라? 진짜 돌아버리겠네. 다 머메이드 시리즈더라고요. 제가 고른 게 2호, 6호, 7호, 8호 이렇게 골랐더라고요. 근데 제 취향은 또 확실해요. 약간 한국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핑크키가 어느 정도 섞인 데일리한 컬러들로 제가 또 골라왔더라고요. 근데 이 컬러들 중에서 지금 오늘 립을 어떤 걸 발라야 될지도 모르겠어. 근데 일단은 2호는 확실하게 좀 오늘 바르고 싶진 않아요. 주황기가 많이 돌더라고요. 일단 2호는 get out 내려놓고 이 6호는 또 너무 핑크기가 도는 것 같아요. 이 립들이 다 전체적으로 글로시한 타입의 립입니다. 근데 얘네가 촉촉한데 되게 탱글탱글하게 발리는 립들이거든요. 제가 신기했던 게 한 번씩 착 물티슈로 바르니까 잘 지워져요. 근데 착색이 되게 잘 남더라고. 바로 지웠는데도 샥 착색이 남아. 뭘 넣는 거야 화장품에?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요 패키지를 딱 봤을 때 컬러를 상상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막상 내 화장대에 딱 있으면 컬러가 상상이 안 가니까 조금 그게 아쉬워. 그래서 굳이 내가 손등에 화장품을 낭비해야 돼. 8호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8호가 오늘 좀 땡기네. 8호 잘 골랐다. 촉촉이 틴트긴 한데요. 광택감이 막 드라마틱하게 있고 입술을 이렇게 오버하게 막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탐스럽게 보여지게 하는 그런 또 그런 제형은 또 아니야. 애매하네. 근데 이게 가격이 20달러니까 26,000원? 27,000원? 하나로 요 정도 할 거란 말이죠. 차라리 올영에서 이만한 컬러감과 이만한 제형의 글로스 틴트들은 많을 것 같다. 그 하이라이터도 제가 구매를 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샀는지 나 이거 영상 그만 찍고 싶은데. 안에 요 하얗트 찡박힌 거 보이세요? 리틀 엔젤 컬러
컬렉션 하이라이터입니다. L04, L03입니다. 지금 조명 때문에 살짝 컬러감이 가려졌어요. 근데 3호 같은 경우에는 살짝 샴페인 베이지 컬러가 베이스고 얘 같은 경우에는 살짝 블루 컬러가 베이스입니다. 이런 컬러들이거든요. 데일리한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아, 둘 다. 그냥 한번 반반 아수라 백작 과감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035 컬러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또 막상 바르니까 막 그렇게 화려하다는 느낌은 없는데 피부에 잘 달라붙으면서 모공 부각을 한다는 느낌은 없어서 굳이 구매를 하실 분들은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막 이렇게 내가 여기서 이 코끝에 아까 느꼈던 그 쾌감은 없다. 구매할 거면은 이런 유니크한 걸 구매하는 게 맞죠. 주더기시라면. 이렇게 블루 펄감이 섞인 하이라이터가 요즘 있나? 아, 라카에 있다. 더 싸잖아. 오, 이거 이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쁘네요. 되게 펄이 탁탁 잘 달라붙는데요. 펄의 밀도가 이렇게 촘촘해가지고 결광처럼 예뻐 보이고 막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가루가 차차차 달라붙으면서 말 그대로 하이라이터의 역할을 잘하는 느낌이에요. 그냥 무난하다 이거지. 제가 아이글리터도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노출을 해볼게요. 이거 그냥 메이크업 마무리용으로 눈두덩이에 촉촉촉 바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그 3CE의 588 글리터 아세요? 그런 느낌이 나는 팁 때문에 되게 잘 발려요. 마무리하고 오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이 났는데요. 제가 사실 오늘 미처 못 보여드린 아이템들이 또 있어요. 사실 구매를 왕창 했는데 다 하면은 잠을 오늘 못 잘 것 같아요. 거진 100만 원을 썼는데 후기를 살짝 말씀드리자면 나는 무엇을 위해 썼을까? 아하! 우리 뮤들을 위해서 리뷰를 하려고 썼겠지? 참 좋은 리뷰였다 싶습니다. 잘 산 템을 말씀드리자면 팔레트들은 잘 산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썼던 요 1호 메이크업 하면서 진짜로 거짓말 안 치고 처음 써봤는데 봄웜 메이크업 하고 싶다 이럴 때 데일리로 잘 쓸 것 같고 요 2호는 제가 또 핑크 컬러 좋아하잖아요. 핑크는 써볼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추천을 해드리고자 한다면 이 하이라이터 앤 컨투어 파우더 이거 초콜릿 시리즈 요거는 좀 추천을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요 하이라이터가 너무 예뻐요. 마법소녀 스타일 이 하이라이터보다는 요 하이라이터가 너무 예쁩니다. 코끝에 발랐을 때 나 돌아버리는 줄 알았잖아. 하이라이터만 좀 따로 팔아주실 수 있나요? 이거 중국어로 해석해서 자막으로 부탁드려요, 편집자님. 근데 사실 가격을 생각하자면 야, 근데 주디돌이 더 나아. 그렇다면 사실 주디돌을 사는 게 더 낫겠죠? 주디돌이 더 가격이 쌉니다. 근데 얘는 사실 쉐딩 팔레트니까 그럴 거면은 얘를 사야 되나 싶기도 하다. 그러면 아무튼 오늘도 말 많은 재미 보유 감당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저는 우리 뮤들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다음 영상에서도 우린 만났으면 좋겠어요. 제발 다음 리뷰는 뭐 했으면 좋겠어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